토트넘이 졌어요. 예. 네. 버니한테 졌습니다. 진짜 이 축구라는 게 오묘한 게 다 빠져나가서 발 버티다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그때는 이기고 다 이기고 아니 심지어 케인 돌아왔는데 쉽지 않은 그런 팀들도 잡았는데 케인이 돌아온 복귀 전에 쳤어. 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단편적으로 드러난 건 그렇게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케인이 돌아왔는데 졌다는 아기다리고 게 기다리던 그게 중요한 거죠. 물론 케인은 네. 득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흥민이 하드캐리를 하고 있었죠. 정말 연속골을 무자비하게 넣고 있었는데 케인이 돌아오자마자 손흥민은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부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지 않았고 케인은 득점을 했고 팀은 패배를 했다. 이러면 굉장히 비약입니다만 케인이 돌아오면 손흥민이 못하나? 라는 요상한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영상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뜻이 아니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뭐 첫 경기 했으니까 그래. 이제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또 해리케인 하드캐리 하면서 막 두 골 세 골 넣으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쏙 들어가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누굴 비판하자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네. 자 그럼 네. 일단 해리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케인은 토트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무조건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고 이 경기에서 득점하는 순간을 보세요. 해리 케인만이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케인의 어떤 폼을 봤을 때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100% 케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그런 걸 자 두고 손흥민은 확실히 부진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봐야 됩니다. 손흥민은 그 전까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궁합이 나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케인이 있었을 때도 손흥민은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시안컵 가기 전에도 손흥민 득점 계속 했었어요. 맞아요. 득점 내주고 폼도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라고 봐요. 3백입니다. 백3다. 네. 과연 백3를 썼을 때 손흥민이 혼자 있는 것과 케인이 있는 것. 아하. 이게 굉장히 달라졌었거든요. 예. 이전에 손흥민이 토트넘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윙백으로 손흥민 쓴 적도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결국 그게 뭐냐면은, 3백을 썼을 때 손흥민의 장점이 혼자서 넓은 공간을 이제 해리케인이 없으면,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만, 만약에 그 해리케인이 있다면, 손흥민의 위치는 굉장히 뛰어들 수 있는 위치는 좁아질 수밖에 활동 없어요. 활동 반경이 좁아지죠.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케인이 요렌테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선수예요. 커버하는 선수고 그다음에 어디서든지 볼 잡으면 슈팅 때리는 선수, 관여하는 선수인데 또 3백을 썼을 때도 윙백이 측면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중앙 지역에서 손흥민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손흥민 3터치, 4터치 하면서 레스터전에 꼴른 거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케인이 있었다면 그 위치에 케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손흥민은 도움을 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역습 상황에서 이제는 그 위치에 케인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은 다른 위치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아하.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 전술적인 면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백3 있는 상황에서 사실 데니 로즈와 오리에라는 이 윙백, 풀백 자원들이 솔직히 최근에 굉장히 폼이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그것도 이 어떤 지난 번리전에서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리에의 저는 선택을 좀 그 정확하지 않은 선택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고요. 저는 데니 로즈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계속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자신을 과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흐름대로 크로스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베르통원하고 로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똑같은 위치에서 볼을 잡으면 로즈는 볼을 잡고 그 안에서 자기가 볼을 잡았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 그럼 타이밍을 잃어버린단 맞아.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산체스 알렉시스 얘기할 산체스. 때 템포 늦춘다 그랬죠. 끌고 턴오버하고 턴오버하고 네. 턴오버하고 하는데 봤을 때 왜 산체스를 보면 답답하냐? 잡으면 아 주면 되는데. 저게 대단히 준다고 해서 킬 패스가 들어가거나 멋진 패스 아니더라도 줄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르게 이어가면 되는데 줄 때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잖아. 자연스럽지가 않아. 근데 로즈도 딱 보면 잡아서 아 이게 엄청난 크로스가 되던가 엄청나게 정확한 탭핑 크로스가 되면서 득점을 유도하지 못할지언정 흐름대로 가면 뭔가 박스 안에서 뭔가 만질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럼 되는데 그걸 꼭 잡아. 아니면 크로스 다 제껴놓고 또 접어.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란 말이야. 근데 베르통 같은 경우에는 원래 풀백 포지션이 아닌데도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흐름이나 타이밍이 오면은
순리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어시스트도 하고 득점도 기록을 하죠. 자, 왜냐하면 안에서 그렇게 싸움을 붙이면 안에 케인하고 손흥민, 요렌테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원들이 좋잖아. 그건 걔네들이 개인 능력으로 해야 될 문제야. 일단은 자기는 풀백, 측면 수비수기 때문에 흐른 대로 가주면 되는데 데니로즈는 그게 안 되고 올해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래. 너무 부정확하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즈가 간결해져야 됩니다. 마르셀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려면 마르셀로처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뭘 만들든지 심지어 마르셀로도 최근에 뭐 기량하랑 뭐 감독과의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와중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해리케인 밑에 손흥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의 스타일은요 공간이 없으면 손흥민의 최근에는 굉장히 좋아요. 네. 좁은 지역에서 트래핑 좋고 패스도 주고받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속도를 살리면서 볼을 차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면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어렵거든요. 최고의 장점이 극대화 안 되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3백을 썼을 때 가장 손해보는 선수의 포지션 어디냐면 윙포드입니다. 아하.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아, 맞아요. 전술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백을 쓰는 팀들은 윙포드 없이 그냥 중앙 미드필더만 배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좀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손흥민이 살기 위해서는 100% 전환해야 된다. 100% 전환하고 그다음에 사실 해리케인이랑 손흥민의 궁합을 지금 최근에 한 이 번리전 패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잘 맞아요. 네네. 그때 기가 막히게 어시스트하고 케인이 받아주고 그다음에 케인이 또 넘버 10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손흥민에게 찔러주는 패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궁합을 얘기할 게 아니라 다시 약간 백포. 왜냐면 백포도 좋은 팀이니까. 그렇지. 이런 걸 만들어주면 둘의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또 백포를 쓰게 돼서 투톱을 쓴다게 된다면 이 투톱에서의 또 공간도 넓어지거든요. 측면에. 4, 3, 1, 2. 네. 다이아몬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측면에 공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 손흥민의 뛰어다닐 수 있는 뭐랄까, 그러니까 그 피치 위에 공간들도 많아지고 선택지도 생기고 또 여기서 해리케인과 손흥민에서의 스타일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돌파를 대거나 아니면 박스 안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는 주고받고 하면서 슈팅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원더골도 나오고 득점도 해주고 맞아요.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해리케인한테 주잖아요. 앞에 있어. 밑에서 이제 손흥민 받치고 있으니까 줘. 그러면 다른 선수, 요렌테 이런 선수, 여러분들 이렇게 요렌테나 얀센 정말 보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아셨을 거예요. 야, 요렌테와 얀센 있으면 여러분 되게 좋았을 겁니다. 손흥민 보기에. 왜냐면 공이 돌아오거든. 주니까. 다시 돌아 리턴이 와. 야, 얀센은 그렇게 잠깐 나왔는데도 야, 얀센 등지고 딱딱 이런 얘기가 들 정도였어요. 얀센이. 정말 몇 경기 나왔다고. 왜 그랬습니까? 손흥민한테 몇 경기 잘 주니까 그렇지. 우리가 되게 각인이 돼 있어. 네. 근데 해리케인은 그걸 때려. 주지 그러니까. 않고 만들어서 때려요. 근데 이건 해리케인 욕할 게 아니야, 사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그게 선수니까. 장점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술적으로 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감독의 역할이 좀 어떻게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분산 내지는 어쨌든 해리케인의 어떤 이런 그 전술적인 어떤 능력을 아 전술적인 해리케인의 개인 능력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인정해 줘야죠. 없어. 해리케인 같은 공격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해리케인 줬어. 아이 새끼가 다시 주면 좋은데 안 줘.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 슈팅을 때려. 비슷하리야. 근데 그 슈팅이 존나 어이없게 나가던가 득점을 못하면 우리도 말 못하는데 존나 들어가 존나 들어가든가 존나 아슬아슬하게 존나 멋진 슈팅을 날려 어쩔 수 없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답답함이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어떤 불협화음 이건 아니다. 전술적으로 약간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백보로 그다음에 해리케인의 폼 자체도 오랜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더 올라올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손흥민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능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걱정할 부분이 아니나 해리케인과 다른 선수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손흥민이 그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팬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약간 익스큐즈는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요렌테처럼 공을 계속 리턴해 주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엊그저께 경기만 보고 제 머릿속에 얘기해서 잘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케인과 손흥민 같이 있을 때는 쓰리백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보가 좋다. 네. 좋았던 적이 없어요. 쓰리백 썼을 때 손흥민 좋았던 적 기억이 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인과 동시에 섰을 때 백스리가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런 좀 기억이 나서 이거는 좀 전술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손흥민을 위해서. 최근에 포체티노가 굉장히 기민하게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이 꼭 가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 경기에 또 해리케인의 어떤 캐리하는 모습. 다음 경기. 네. 첼시전입니다. 다음 경기가 첼시전이에요? 네. 리그 경기? 리그 경기예요. 주중 경기. 이거면은 주중에 이 경기 꼭 챙겨봐야 되겠네. 아, 무조건 챙겨봐야 되는 경기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첼시 개발살 날 것 같아. 왜냐면 첼시가 지금 캐파 때문에 분위기가 3연 초과인 상황에서 물론 맨시티전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경기 플레이 잘 짜고 왔어. 아자르도 좋았고 깡테도 좋았고 그러나
지금 캐파로 인한 어떤 그 분위기 그리고 이적 시장 금지당하면서 뒤숭숭하거든요. 야, 토트넘은 진짜 이게 많은 부상 선수가 당하면서 그 일정 잘 버텼어요. 물론 벌리전 패배하긴 했는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장까지 갔잖아. 그럼 체력적으로 지쳐 있어. 또 주중 경기가 있고 분위기 개신망이고. 그래. 야 이러면은. 야 이거 토트넘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아 챙기면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포체티노가 약간의 전술 변화 그 다음에 케인과 손흥민 어떤 호흡을 보여준다면 첼시 이번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거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우리 아프리카에서 중계하죠. 하죠. 네. 이거 잡으면 토트넘 분위기 다시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첼시도 지금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경기 그냥 지면 안 됩니다. 진짜 첼시 팬들한테 미안한데 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 진짜 안 될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놓여지는 게 힘들어요. 게 똘똘 뭉쳐도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첼시의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에 한 명이 지금 분탕질을 해놨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그렇게 똥을 뿌리냐 진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좀 충격이 클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 주중 경기 그 경기 기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첼시가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